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야마 PSR-SX 900 마당손 한국형 리듬 콘텐츠를 원터치로 로딩하는 방법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내드린 USB를 여러분들 키보드 좌측 뒷면에 꽂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키보드 우측 상단에 보면 메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누르면은 제일 위에 보면 메뉴 1, 메뉴 2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나타나는데 메뉴 2를 터치합니다. 자, 그럼 여러 메뉴판이 또 나타나지요. 이때 여기 보면은 유틸리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여기 두채칸 제일 아래가 되겠습니다. 유틸리티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여러 또 메뉴가 있는데 제일 아래 이 팩토리 리셋 앤 백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여기 페이지 표시를 페이지를 이동하는 조그만 화살표 버튼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터치해서 이 페이지로 넘깁니다. 이 페이지. 자, 이 페이지로 넘기면은 이런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여기 보면 백업, 리스토어라는 두 개의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리스토어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캔슬 오케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오케이를 터치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면서 마당손 한국형 리듬 콘텐츠가 이렇게 로딩이 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키보드에 중요한 파일이 있다고 하면은 미리 다른 USB에 다운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로딩이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OK를 누르면 전원이 이렇게 꺼졌다가 다시 켜집니다. 여기서 OK를 누릅니다. 네, 전원이 꺼졌죠. 네, 다시 켜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다 불이 들어옵니다. 네, 불이 다 들어왔죠. 자, 불이 다 들어오면 이제 로딩이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자, 리듬이 제대로 로딩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누르고, 자, 이쪽. 좌측에 코드 진행을 해봅니다. 네, 1번은 일반 디스코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카바레 디스코, 짱 리듬이 되겠습니다. 3번은 트로트 리듬이 되겠습니다. 네. 자, 4번은 이제 발라드 슬로우 고고 리듬이 되겠습니다. 5번은 슬로우 락이 되겠습니다. 네, 6번은 월츠 리듬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탱고 리듬이 되겠습니다.
8번은 트위스트 리듬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 레지스테이션 메모리 뱅크에는 기본적인 리듬, 예, 각 리듬마다 하나씩 이렇게 8개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른 디스코, 1번이 디스코인데요. 디스코 리듬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리듬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여기 보면은 익스펜션 유저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디스코 1-2번이 여기에 배치된 겁니다. 예, 1-3번으로 연주하고 싶으면 1-3번을 이렇게 터치하고 예, 연주하면 되겠고요. 뭐 1-8번을 연주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동해서 예,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예, 3번이 트로트죠. 자, 3번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자 현재 트로트 리듬인데 여기 보면 MDS 트로트 1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다른 리듬으로 선택해서 연주하고 싶다 하면 이 버튼을 USB 아니, 여기 보면 익스펜션 유저를 눌러보면 현재 트로트 1번이 여기에 배치된 겁니다. 트로트 2번, 3번, 4번 이렇게 리듬을 변경해서 연주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든 리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로트 리듬을 하나 선택했는데 이때 이제 음색은 여기 보면 프리즈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프리즈 버튼을 누르면 이제부터는 리듬은 트로트 리듬이 이제 고정이 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음색입니다. 음색을 변경하면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자,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8개의 음색을 자유롭게 변동하면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프리즈가 눌러있는 상태에서는 음색 뱅크라고 했는데요. 음색 뱅크에도 여러 뱅크가 있습니다. 현재는 1뱅크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2뱅크로 넘어갑니다. 2뱅크. 자, 2뱅크에는 또 8개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음색 벤치가 다르겠죠. 자, 1번 눌러보겠습니다. 1번 기타입니다. 기타. 2번은 아코디언. 3번은 네, 이렇게 음색 배치가 다릅니다. 다시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3뱅크로 넘어갑니다. 3뱅크는 이제 피아노입니다. 시작이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 네, 다시 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이제 4뱅크. 네, 4뱅크는 색스폰. 네, 다시 한번 누르면 5뱅크. 음색 배치가 각 뱅크별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뒤로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하죠. 1뱅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색 뱅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색 뱅크는 1뱅크부터 9뱅크까지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1뱅크부터 5뱅크까지는 완톤입니다. 완톤이고
6789는 이제 투톤 연주 할 때 사용하는 음색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리듬을 선택할 때는 여기서 이제 1뱅크에 갖다 놓고 이 프리즈를 풀고 이제 리듬을 선택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디스코 카바레 리듬을 선택한다 그러면 2번을 선택한 다음에 리듬을 선택했으면 반드시 프리즈를 잠고 예, 어느 뱅크에 음색을 쓸 것인지 이렇게 뱅크 이동을 해서 선택한 다음에 8개의 음색을 자유롭게 바꿔가면서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리듬당 여기 보면은 메인 바리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의 변화를 주면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싱크로 스타트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버튼을 눌러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는 이쪽 왼손 코드를 누르자마자 코드 화음과 함께 리듬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엔딩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이건 끝내기 할 때 쓰는 리듬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네, 끝에 가서 엔딩을 누르면 이렇게 끝내기 리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당손 한국형 리듬 콘텐츠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